GPT 질문 1회당 에너지 소비량은 구글 검색 대비 15배. 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 한 장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스마트폰 100% 충전 가능. 와. 똑같은 규모의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된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무려 데이터 센터가 10배에서 50배가 많다는 사실. 와.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된 키워드를 통해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키워드 인사이트 어이제입니다. 그럼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 AI 인프라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배경엔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산 시설의 증가가 있는데요. 이런 시설과 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가동되면서 작업에 필요한 전력과 열을 식히기 위한 전력 사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도의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는 기업의 경쟁력 그 자체로 주목받고 있고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AI 기술 혁명의 기초가 되는 근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